반전체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70%이다. 그러면은 여학생은 30%가 되는 거죠.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A점,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B점이다. 반 전체 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를 A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반 전체 학생을 N명이라고 두게 되면은 남학생은 0.7 N명이 되죠, 그죠? 여학생은 0.3 N명이 되겠네. 명. 되죠?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A점이랬으니까 남학생의 총점수를 했다. 총점수는 0.7N 곱하기 A가 되고, 여학생의 총점수는 0.3N 곱하기 B가 되죠. 자, 반 전체 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는 하면은, 평균 점수는 요거 0.7N 곱하기 A 더하기, 자, 요거 0.3N 곱하기 B 더한 것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전체 학생 수 N명으로 나누면은 이게 평균 점수가 되잖아요.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남은 거는 0.7A 더하기 0.3B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